네, 안녕하세요. 4월 12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때에, 우리가 영어로 then이라고 하죠. 그때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예레미야 50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제 몇 단락으로 예레미야서가 이제 좀 줄거리가 크게 스토리가 구분이 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이 50장은 이 앞쪽에 있는 46장부터 51장까지 함께 한 덩어리로 이어지는 줄거리가 있습니다. 46장부터 이제 등장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있죠. 뭐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차례대로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집트, 뭐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뭐 다메섹 등등 이 남유다 주변에서 그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뭐 위력을 과시하기도 하고, 또 군림하기도 했던 이 나라들이 차례대로 무너지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각각의 스토리대로 최후를 맞이하지만 모두 한 나라의 승전보로 이게 귀결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제 지중해를 기준으로 동쪽에서 일어난 이 바벨론 제국 신흥 강국인데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그 주변국들을 정리하기 위한 도구로 이들을 일으켜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도구일 뿐이지, 우리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거대한 뭐랄까 역사의 흐름입니다. 인류사에 나오는 몇안 되는 아주 강력한 대제국이었던 이 바벨론 제국은 그야말로 찬란한 문명과 아주 화려한 스토리를 자랑합니다. 그들보다 몇 세기 앞서 훌륭한 문화를 꽃피웠던 이집트 제국, 또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에 아주 부흥기를 맞이하면서 정복과 승리, 또 태평성대를 누리던 이 남유다도 모두 바벨론 제국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큰 물줄기 앞에 모두 휩쓸려 내려갑니다. 참, 역사의 영원한 승자도 또 영원한 패자도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자, 46장부터 49장까지 이어지는 여러 나라의 멸망과 최후, 이거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50장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그들을 무너뜨린 이 바벨론 제국, 하나님이 자신의 도구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켜서 강자로 군림했던 이 바벨론 제국이 결국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등장합니다. 50장부터 이제 51장까지 이어지는 이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과정과 또그 결과, 그리고 그때에 회복될 여러 민족,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예레미야서 이제 거의 예레미야서 끝에 이제 다다랐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면서 참 뭐랄까요? 치독하리 만치 잔인했고 또 잔혹했던 내용들이 있었다면 모두 남유다의 무너짐과 멸망,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죄악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자비한 멸망과 주권을 잃은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흘러가는 역사 속에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뭐 이집트의 기득이 기대기도 했고요. 또 두로와 시돈에 맞서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도 하면서 이 처절한 외교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남유다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이익 속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진 채 인간의 가치관과 인간의 생각이 국가를 판단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신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자신의 도구인 바벨론을 통해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무자비한 폭력과
우상 숭배까지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다고 해서 모두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판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바벨론은 뭐랄까요? 1차원적인 어떤 나라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 우상 숭배와 거짓 신들을 모두 파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 바벨로니아를 치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니 사람이나 짐승이 다 달아나고 그곳에는 살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한 나라, 한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을 친다라고 했는데 이 한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흔히 우리가 이제 바사라고 불리는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또 멸망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다 백성들을 해방케 하는 칙령이 발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천하의 바벨론도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대제국도 하나님의 손에 또 다른 무너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바로 그때가 이 유다 백성이 해방되는 해방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사람이나 짐승이 자신의 집을 버리고 모두 달아나는 바로 그때에 유다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멸망하는 바벨론과 동시에 이 유대인의 귀환을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울면서 함께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예레미야서가 시작되는 1장부터 이 49장까지 지겹도록 나오는 이 남유다의 멸망과 또 포로됨의 핍박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고 지배했던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의 이 거대한 스케일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역사적인 흐름들 그것들 모두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변하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에 대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4절 말씀처럼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울면서 함께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찾을 때 바로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신분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자유민이 된 것 이상의 의미라는 것이죠. 또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어떤 공간적인 의미에서도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의 선조들이 맺었던 하나님과의 변하지 않는 언약처럼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변화입니다. 그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을 바로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 삶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역사적인 타이밍도 아니고요. 화려한 신분 상승의 욕망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라는 믿음. 내 눈에 너무나 거대하고 두려워 보이는 산적해 있는 내 삶의 문제들마저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라는 확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다시 내가 돌아가 눈물을 흘리며 내 삶의 주인자리를 내어드리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그때야말로 내 삶을 채우고 살릴 수 있는 때입니다. 감사합니다.